제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의 연출상의 주인공 여러분 확인하셨죠? 황동혁 감독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이분을 제가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네요. 감독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 국내 시상식을 이렇게 큰 시상식을 처음 와봐서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시상식을 저희가 먼저 막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되게 낯설고 좀 주눅들고 힘들었는데 역시 그 자기 고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니까 괜히 마음이 편하고 힘이 나고 또 거기다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여러 인터뷰 매체를 통해서 저도 기사 인터뷰 기사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색다르고 그 기사 내용이 제 귀에서 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무대 위에서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잠깐 잊었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. 다 하셔도 됩니다. 아무래도 올라가면 또 시간도 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인사를 다못 드리고 나오게 되는데,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드리는 걸 제가 까먹고 와가지고 제가 영화 감독이 될수 있도록 정말 모든 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고 응원해주신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. 뭐또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원래 영화를 먼저 만들던 영화만 만들던 영화 감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으로 만들게 된이 넷플릭스 시리즈, TV 시리즈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지금 극장이 너무 어렵잖아요. 영화가 너무 어려운 상태고 아직 이제 막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영화들이 정상적으로 개봉하지 못하고 개봉을 해도 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는 걸 너무 오래 지켜봐 와서 영화인의 또한 사람으로 영화를 앞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빨리 좀더 극장이 예전에 활기를 되찾고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내 가족에 대한 묵직한 이야기,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일터에 대한 묵직한 이야기를 황동혁 감독께서 들려주셨는데, 그렇다면 지금 역시 집에 돌아오니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. 오늘 받으신 이 백상이 감독님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제가 5년 전인가요? 4년 전인가 남한산성이라는 네. 작품으로 작품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영화로 또 주시고 이렇게 또 시리즈로 또 주시고 두 번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고 저를 제 작품을 또 백상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거뭐 예능을 한번 만들어서 세 부분 한번 상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이야, 이건 최초잖아요. 헛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아유, 감독님 꿈은 이루어집니다. 보셨잖아요.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열광시키셨는데 그런 꿈을 혹시 꿔본 적이 있으셨나요? 오징어 게임 발표 전에? 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면 뭐 영화든 그게 TV 시리즈든 뭐 예능이 됐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고 또 플랫폼 OTT가 생기면서 그전 세계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네. 다들 한 번씩 그런 꿈들은 꿔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오징어 게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작품은 국내보다 해외 관객 시청자들에게 더그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될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던 것도 네. 사실인 것 같아요. 이 작품이 가진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나 요소들이 그꼭 한국이라는 국내 언어적인 그거에 갇히지 않고 문화랑 언어를 넘어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괜히 그런 꿈들을 사실은 좀 꾸고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만 제 속내로 이 작품으로 꼭 미국 같은 곳에서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막큰막 신드롬이 일어나고 이렇게까지 잘 되리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. 저는 작게 바랬는데 그게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동안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. 진짜
일단 꿈을 품으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황동혁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보게 됐고 저도 좀 꿈을 꿔볼까 하는 생각을 또 좀 갖게 되는데 실제로 정말 뭐 초록색 트레이닝복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뭐 또 그거를 뭐 또 휴대전화 케이스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붐이 일었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다음 또 다음이 어떻게 되나요? 기대가 너무 많이 돼서요. 살짝 기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이제 네. 질문을 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받았고 대답도 몇 번 했는데요. 지금 사실 솔직히 아까 그 수상 소감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사나흘밖에 안 됐어요. 이제 막 시작을 진짜 해서 진짜 따끈따끈하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이야기가 막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어쨌든 성기운이 돌아와서 더 무섭고 신기하고 잔인한 게임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저희는 막 이렇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이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그때까지 어쨌든 작품도 쓰셔야 되고 만드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. 어머님. 감사합니다. 잘 챙겨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또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